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다. 봄이 되니까 뭐 가슴이 설레이죠. 벅차죠. 그 마른 나뭇가지 가늘하단 그 끝에 새순이 돋아나고 움이 나고 그 나뭇잎이 이제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죠. 어제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아주 가느다란 새카만 나무 끝에 그 움이 돋는 걸 보고서요. 기적이 이런 거구나. 내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고 있구나. 봄바람은 생명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온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물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며칠 있으면 아주 그 아름다운 연록색으로 온 세상이 이제 뒤덮일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이 주님에게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부활절을 불러오는 은혜가 있죠. 얼마나 이 계절이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따스한 봄입니다. 주님의 사랑 누리세요. 주님 고난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고, 아가서 8장에 이제 이르렀죠. 아가서 8장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아주 뭐 사랑의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소설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오늘처럼 이 사랑이 강렬한 힘으로 표현되는 구절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 이것은 과학자들도 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물리적인 힘보다 인격적인 이 사랑의 힘이 훨씬 더 생명에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쥐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쥐가 새끼를 낳으면 거의 한 10마리를 낳는데 계속 쉬지 않고 핥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핥아주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갖고 5마리는 어미쥐와 함께 있게 하고 5마리는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줘서 새끼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이 어미쥐가 핥아준 새끼쥐들에게는 성장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핥아주지 않고 똑같은 영양제를 먹였는데도 핥아주지 않은 쥐들은 성장 호르몬이 다 저하돼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어미쥐가 자꾸 핥아주니까 말초신경이나 또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니까 성장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또 똑같이 5마리씩 분리해가지고 어미쥐하고 똑같은 촉감의 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따뜻한 물을 묻혀갖고 어미쥐가 핥아줄 때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핥아주게 했죠. 그러고 보니까는 초기에는 잠깐 호르몬이 나왔는데 그거는 반사작용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 이후로 그냥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영향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 또 공급되는 뜨거운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의 장애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인데 그 힘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 사랑에는 절대적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이죠. 그것을 이제 도장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도장을 생각해 봐라. 도장이 뭐냐면, 여러분, 이 뭐, 쇠나, 또는 그, 돌이나, 또는 나무 같은 곳에다가 아주 이름을 새겨 넣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에 두라는 것은 아주 너 품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넣어라. 내 자신을 그 속에 아주 집어 넣어라.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새겨넣는 강인한 힘이죠. 그렇게 새겨넣는 이유는 뭘까요? 도장은 그것은 아주 소유권을 의미하죠.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은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의 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람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아주 강렬한 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감 증명서 같은 것도 함부로 내면 안 되잖아요. 인감 도장을 함부로 찍었다가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사랑은 도장처럼 품에 품고 손에 매는 거다. 그것은 너가 너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나를 새겨놓고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 것이 되면 너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이 도장을 집에다 두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 목에다가 도장을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인장 반지를 해갖고 반지를 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 마음판에 나를 새겨 넣으라고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널 책임질 거니까. 이사야에서 4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내 품에 도장처럼 새겨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사랑은 아주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책임감, 절대적인 소유욕, 절대적인 인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보면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뭐 철저하게 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절대적인 힘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탄길 2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허난성의 류오양시 교회에 이 구오팡조 씨와 그 마음 착한 아내 주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류오팡조가 일을 갔다가 우물에서 떨어졌는데 그 우물의 높이가 18m나 된 거예요. 네, 아마 물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 안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식물인간이 됐어요. 막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20대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고요. 얼마나 절망이 가득하겠어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식물인간이야. 눈 하나 깜빡을 못해요. 아내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매일같이
목욕을 해줍니다. 따뜻한 물로 전신을 마사지 해주면서 어떻게든 그가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에 이 아내가 방을 딱 들어왔는데 아니 누워있는 이 남편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랑 데이트할 때 같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의사한테 뛰어가서 이렇게 한다니까 의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환상이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하는데 정말 웃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냈더니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얼마 만에 이렇게 깨어나느냐? 2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2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50이 되었을 때 이 남편의 미소를 보게 되고 소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하냐면 그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는 그 순간만을 고대하면서 23년을 하루같이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하늘이 감복을 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식물인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자기 친구나 또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고백했으면 끝까지 책임이 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사랑의 진정성이지요. 여러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쩌면 너무나 식물인간처럼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죄에 취해 있고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 이름을 새기고 끝까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창기들과 세리들과 어부들과 배신자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절대적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능력 있는 분이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불같은 기세로 일어난다. 따라서 사랑은 불같은 기세로 일어난다. 이것은 아마 사랑의 질투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6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다. 불같은 기세로 일어나는데 이게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 같다는 말은 여호와의 산 같다, 여호와의 물소리 같다 할 때 히브리적인 표현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게 여호와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라는 것은 가장 강렬한 불길이다. 그 불길같이 일어난다 할 때 이 사랑은요,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펴지기 시작하면 그 강렬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끔가다 우리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건조한 땅에 산불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요, 몇 달을 탈 때가 있잖아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났나 보면은 지나간 사람이 담뱃불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이 그냥 그 마른 풀에 붙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사랑은 마치 그래요. 죽음같이 강렬하는데 그 사랑의 불길을 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세로 덮쳐가는데 무엇이 그 불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그 죽음같이 사랑이 강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죽음을 초월해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강렬하게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동생들도 제자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가진 수단을 다 썼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랑의 열정 결코 꺼뜨리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요. 이 사랑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죽음을 초월해요. 굉장히 강렬한 기세로 불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통도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불같은 기세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같은 기세로 일어난다고 할 때 이 사랑의 강렬함이 오히려 굉장히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 배신을 느낄 때 사랑이 상처로 나타날 때는 동일한 사랑이 엄청난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 그 중반에 보면은 이 사랑과 질투가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죠. 자, 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이 표현을 보면은 사랑이 질투화되고 죽음이 스올로 강인함이 잔인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다해서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질투예요.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질투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수월 같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이 사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여자친구도 죽이고 뭐 그 장인장모 될 사람 다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 이게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면은 내 손이지만 이 손바닥은 따뜻하고 손등은 뭐 거칠거칠하잖아요. 같은 손이지만 똑같은 거지만 뒤집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랑이 죽음처럼 강렬하기 때문에 질투가 그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의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면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인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애인 보는 앞에서 다른 이성과 함께 아주 친근히 지내고 뭐 가까이하고 설레고 그런데도 전혀 질투를 안 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량이 큰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식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입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아픔과 그 막 괴로움과 상대편을 향한 이 열정, 이게 질투는 사랑과 또 다른 한 측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와서 신학자들을 곤욕스럽게 하기도 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질투를 합니까?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어요. 뭐 신인 동영론이니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월 같은 잔인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네가 배신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속이 불같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거야.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마음이 아프도록 사랑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마저도 질투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성경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막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의 질투는 더 진합니다. 하나님보다. 얼마나 질투를 심하게 했냐면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자식 사랑하는 거 그것도 못 견뎌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지 나와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지금 제정신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네 아버지, 네 어머니보다 나 더 사랑해하고 강요를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식보다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실까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될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사랑을 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거든요.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될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부처님도 마음에 또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 요구할 자격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렬하게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 사람 다 채워줄게 라는 것이 전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나만 봐. 아무도 쳐다보지 마. 나하고만 같이 다녀. 나만 의지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내 생각만 해. 이 말은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왜요? 그 책임 못 지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나를 향한 사람이 더 진해야 된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해줄 만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해주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자식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사랑하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질투는 무섭다고 했잖아요. 지옥으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애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거든요. 멀리 유학 보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병원에 눕혀놓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해야 하나님이 질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를 사랑하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켜줄게, 잘 되게 해줄게, 걱정하고 이렇게 복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세 아들을 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십몇 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요 질투가 이제 불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래요? 옆에 있는 애인 불태워버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요. 즉시 일어나서 삼일길을 가서 어때요? 칼을 들고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멈춰라, 멈춰라.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만해라. 네 아들, 네 독자, 너 사랑하는 이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 씨에게 복을 줘서 번성케 하고 대적이 문을 얻게 하고 오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한 거 이거 하나님 겁니다고 딱 받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내 딸아이들 내 안에 다칠까봐 미리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애가 어디 아프다 그러나 힘들어하면 하나님 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한번 옆 사람 옆에 앉아있는 거 괜히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친구도 괜찮아요. 네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다. 너보다 하나님 훨씬 사랑한다. 너 번제를 바칠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소중해.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미래도 여러분 생명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만큼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의 그 또 다른 측면이 질투라는 걸 생각한다면요 사랑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월같이 잔인하니까요. 사랑은 무서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한 여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휴학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였던 녀석이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남학생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 아이디로 수강 뭐를 했는지 검사를 하고 사귄다는 그 여학생 그 남학생 수강 과목을 검사하니까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 붙어 다니기로 작정을 한 거죠. 너무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갖고 이 여학생 아이들로 들어가고 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수강 차례를 다 시키고 휴학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학생이 이제 수업 들어가서 출석을 안 부르니까 선생님도 안 불렀는데 내가 너 없어 사무실에서 알아보니까 모든 강의가 다 철회되고 휴학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보니까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걸 알고 그런 일을 저는 여러분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휴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귈 때요 처음부터요 인품이 좋은 사람을 사귀세요. 예, 잘못하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상실감, 질투에 불타는 마음.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날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의 대부분은요, 뭐, 목사님 제가 진로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놈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항상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이걸 극복을 못해요. 아니,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을 만큼만 사귀지.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다가 배신당하면요 이게 소울같이 잔인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너 크리스천 맞냐?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저주해주세요 미워해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탈무드에 보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한 젊은이가 이루지 못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도대체 이 고통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상실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랍비가 그런 말이에요. 사람과 죽음과 사랑은 가장 강렬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했느냐? 뭐 청년이 뭐 그런 거 알겠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런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죽음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니까
죽어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을 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죽어도 사랑할 만큼 강렬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죽음 같은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상실감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요, 여러분이 절대자신 하나님의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게 되면요, 인간의 하찮은 사랑 정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 미래를 망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앞에 노출된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사로잡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요, 나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정확하게 한 10배 훌륭한 사람을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저는 젊은이들이요, 사랑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뭐 사랑의 시련 때문에 뭐 저주하고 그렇게 포악해지고 낙심이 되고 초췌해가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외로움 뭐 그런 건 느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길목인가 갑자기 내가 꿈에도 그리던 사람 탁 나타나게 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연애야. 제발 연애 그만해요. 인생의 꿈이 연애입니까? 목적이 연애입니까? 결혼이 지상 목표입니까? 그 수준 벗어나세요. 제가 보니까 결혼해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꿈은 결혼이 꿈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목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원과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살다 보면 주님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 여러분 보낼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따라서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 어떤 것에도 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원전과 같아요. 오늘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있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앞에 서론적으로 다루면 이래요. 그럼 뒷부분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높은 레벨에 이르게 되면요,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젊은 여자의 사랑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주면 그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멸시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이용당하고 놀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일찍 포기하세요. 멸시당하게 돼요. 그러나 뭐로도 사랑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요,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떠났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면요, 그날로 그냥 잊으세요. 왜냐하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세요. 거기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가산을 다 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사랑은 어느 정도 강렬하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추구하는 힘을 그 어떤 것도 끌 수가 없어요. 7절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물로도 뭐요? 홍수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해요.
이것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는 거죠. 오늘이 마침 물의 날이에요. 세계 물의 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굉장히 심각하고, 이 봄에 지금 가뭄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주 애타고 있죠. 여러분, 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샤워할 때도 좀 물 전략해서 쓰고, 그리고 이 닦을 때는 물 받쳐서 쓰고, 세수할 때는 물 떠서 쓰고, 그렇게 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생각한 물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다 하얗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불 하면은 물에 꺼지잖아요. 홍수가 지나가는데 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의 불은 홍수가 지나가도 안 꺼지는 거예요. 후쿠시마의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 같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이 원전이라는 거, 이 핵발전소라는 게, 핵이라는 게 어떤 물로도 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이번에.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발전이라는 게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꺼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증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조절해서 분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물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도, 쓰나미로도 꺼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는요, 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그 불타오르는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도, 겟세마나에서 눈물도, 제자들의 배신도, 또 침을 뱉고 따가울 때는 조롱도, 신기하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어떻게 끄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심정,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을 그 어떤 것도 끄지 못했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사실은 이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온 인류의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시가 나오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위대한 작곡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베토벤이 작곡할 때 그 에너지, 폭발적인 힘은 전부 다 사랑에서 나왔어요. 근데 베토벤은요, 사랑에 계속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귀족의 딸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가 보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같은 경우에요. 베토벤이 아주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인데 귀족의 딸이었어요. 줄리에타라는 여자인데 14살이나 연하 여자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 줄리에타의 아버지가 가난하고 나이 많은 베토벤에게 자기 딸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난한데.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절망감, 고통이나 아픔이, 사랑의 그 고통이 너무 강렬한 거죠. 그녀를 위해서 작곡한 것이 월강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1801년이었는데 1810년에 그녀를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다른 여자라는 학설도 많은데, 엘리제를 위하라는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게 됐죠. 근데 그것은 18살 난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 테레제 말파티라는 18살 여정이었는데 또 귀족의 딸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너무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랑 반드시 결혼하리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작곡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 속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인데, 이것이 잘 분출되고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시로, 또는 그림으로, 또는 어느 일에 대한 열정으로 분출이 될 때는 정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로이 봤어요? 트로이 목마,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제가 그 뭐 자세한 뭐 이름들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형 왕자와 동생 왕자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 왕비의 이 동생이 바람둥이 녀석이 반해가지고 그냥 그 짧은 기간에 사랑해갖고 납치해갖고 와버리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 왕이 왕비가 없어진 걸 알고 화가 나서 왕비를 안 보내면 니네 나라를 다 쳐들어가서 죽겠다 하는데도 내보내질 않잖아요. 아버지 왕이 부탁을 하고 형이 부탁을 해도 못 내놔요. 근데 동생이 진실한 건지 어떤지 저는 사랑에 대해서 형이 애통이 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형 죽고 아버지 죽고 나라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를 포기를 못해요. 사랑이 이렇게 끌 수 없는 강렬한 불인 것 같아요. 예전에 공주의 남자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김유승의 그 딸인가요? 세양대군 딸인가요? 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맨날 하는 게 칼 들이대고 나 죽이라고 내 사람 살리고 그런 장면을 몇 번이나 지나면서 본 것 같아요. 개백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못 보고 한 번 딱 지나면서 봤는데 전 어떻게 드라마를 한 장면 볼 때마다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태자 저하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인데 그 결혼한 장차 이제 왕비가 될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개백 장군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이 태자 저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날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저하를 존경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막 설득하다가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없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녀가 하는 말, 네, 저는 저하를 존경만 할 뿐입니다. 그 무슨 뭐라요? 사랑은 누구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장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예,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기만 하면요 왕비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히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된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은 어떤 걸로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강렬한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득해서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끊을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때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물로도 그다음 홍수로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성경에 지금 주님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니까 이게 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니까요. 에너지가 엄청나니까요. 이걸로 여러분 잘 조절하고 지혜롭고 또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표현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들과 인생의 업적들과 시와 아주 창의적인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사랑 경험하니까 완전히 새 사람, 새로운 심장을 단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사랑 때문에 14년을 노예살이 하잖아요.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이 이 사랑의 강렬한 힘을 통해서 무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라엘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는
너 라헬과 결혼시켜줄 테니까 7년을 일해 줄래? 그러니까 뭐 야곱이 너무 좋았고 네네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거의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 얼굴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라반 함촌한테 따지잖아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했습니까? 라헬, 내일 밤에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좀 봉사해 줄 수 있겠냐니까 네네네네네 하고서 14년을 봉사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뭐 이 에너지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냥 라헬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7년이 며칠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표정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해가 돼? 이해되는 사람들은 이게 웃고 있고 화나고 있고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걸까라는 표정들은 아직 사랑을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힘인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강렬함이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 중위예요. 중위인데 이 사람이 아프간 전투에 이제 나갔다가 그 지뢰를 잘못 밟아갖고 전투 중에 지뢰를 잘못 밟아갖고 이제 하체를 다 잃게 돼요. 그런데 신문에 난 기사는 뭐냐면 이 다리 아래 전체가 기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둘이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위는 댄 버신스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레베카 테버라는 이 여자와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중위는 이제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그 중위로 임관하고 얼마 있다가 친구가 레베카 테버라는 이 여자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여자는 예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너무너무 수재인데다가 외모가 아주 뛰어나서 포트먼이라는 유명한 그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실력파 여배우가 있나요? 그 예일대 포트먼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실력과 외모가 뛰어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이 사람은 나와서 아마 그 컨설턴트 회사로서 미국에서 막 가장 유명한 회사에 최고 엘리트 사원으로 있을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아프간으로 파견이 되니까 중위가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 가는 사람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주 지혜로워서 안부 정도만 몇 번 편지가 오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소식이 왔는데 그 중위가 지뢰를 밟아서 하체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하체를 잃은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중위의 얼굴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교체해 보는데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남자가 하체를 다 잃게 되다 낙심해 갖고 있는데 이제 워싱턴 어느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니까 그 중위의 부모가 만나면 안 된다. 이제 내 아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잊어달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아니 친구니까 그래서 만나서 위로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게 뭐 발목이나 이런 데가 잘 된 게 아니라 지뢰가 너무 강력해갖고 이 엉덩이 뼈 아래로 오른쪽이 다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왼쪽은 허벅지가 조금만 붙어있는 정도로 다 절단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돼 있는데 만났는데 이 중위가 하는 말이 자기 동료들이, 자기 부하들이 죽은 거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튼튼한 두 팔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서 외로울까봐 힘들까봐
계속 병문안을 자주 오게 돼요.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그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점점점 사랑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미쳤냐고 뒤에서 다 말리고 너 사랑과 동정을 혼동해서 안 된다고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녀는 보니까 동정이 아니고 존경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문안을 하는데 그 남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 컨설턴트의 아주 최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교육청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갖고 이 남자를 돌봐줘요. 그리고 지금 한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 증위의 모든 미래에 대한 장기, 단기 계획을 자기가 다 짜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수영 어디로 하기, 그 다음에 의족으로 걷는 연습 몇 번 하기, 그 다음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학 준비와 뭐 공부를 뭐뭐 하게 해갖고 자기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경영대학원에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랑 속에 지내게 되죠. 근데 이 여자가 가끔 가다 그래요. 당신 다리 잃은 거 다행으로 알아. 그래서 나 얻었잖아. 당신 다리 안 얻었으면 벌써 헤어졌을 걸 아마. 우리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농담 담아 해요. 그 중위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내 다리를 보면 생각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나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기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준 레베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끔 하다가 레베카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나 다리가 없는데 당신 괜찮아? 레베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원래 남자 다리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는 튼튼한 손을 가진 사람이 좋은데 당신이 제 기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추락한 현실에 절망, 버림받음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재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진실한 사랑이 아직 내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형편이어도 아무리 초라해도 절대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은 원자력 발전과도 같은 어떤 쓰나미로도 홍수로도 물로 끌 수 없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울 거니까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불같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쓸데없이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사랑 받으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술람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젊은이의 기상을 좀 가지세요. 괜히 누구한테 실현당했다고요.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쓸데없이 눈물 찍찍 짜지 마세요. 그래갖고 나한테 한 번만 나한테 맞을 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좌절합니까? 다시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위대함을 창조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간 사람들이 후회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사랑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절망에 있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불같은 기세로 일어나며 질투하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만을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다시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나와 함께 시대를 변화시키지 않겠냐. 그러면 너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선물로 주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 아픈 마음 그대로, 상처투성인 그대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도장으로 인쳐주듯이 나를 당신의 것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의 능력으로 시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